이것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아예 못해요, 지질학을. 지구 45억 년, 4540, 그 다음에 뭐냐면 25, 그 다음에 뭐냐면 16, 그 다음에 갈로 치고 해야 돼요. 개념 달라요. 내가 만든 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6 다음에 10,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6.5, 그 다음에 5.4.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네, 됐죠? 이제 앞으로. 네. 자, 요게 명왕대.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지. 하데스. 잘하네. 좋아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시생대. 이 시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생자가 무슨 생자예요? 네, 생명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제로에서 보는 거예요. 현재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알죠? 내가 유튜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원생대. 고원생대. 고원. 그 다음에 중원생대. 이게 바로 이 전체가 신원생대예요. 신원생대는 잘 들었어요. 이걸 신원생대를 헷갈리지 않아야 스노블러스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신원생대의 각기를 부른 요게 이름이 핵심입니다. 자, 요게 토니아기, 요게 크라요제닉이, 크라요제닉 피어리더. 이게 크라요는 극저온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 빙하기란 말입니다. 요걸 그냥 부른 이름 빙하기요. 스노블러스요. 예, 됐죠? 자, 요게 부른 이름이 뭐요? 그렇지. 에데아카라. 에데아카라는 뭐예요?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호주에 있는 지명입니다. 에데아카라 언덕입니다. 그, 바로, 우리 저 최득권 교수도 그거 같잖아. 근데 호주 가면 가봐야 돼요. 옛날 여행 가보진 않았는데, 에데아카라에 나왔던, 에데아카라 동물군 그 전체 그거를 어디 박물관이냐면, 아들레이드, 가봤거든요. 그거 가면 이쪽에 전시 다 해놨어요. 가면. 자, 그러면 이것도 고생대 또 해줄게요. 고생대. 다 정리해줄게요. 요 연도 다 내 정리해줄게요. 고생들 어떻게 하냐면, 자, 54, 54, 48, 44, 42, 그 다음에 36, 30, 25, 그 다음에 25, 20, 얼마나 간단한 거 보세요. 20, 14입니다. 14하고 6.6으로 왔어요. 이거는 연도가 국제학회에서 10년마다 바꾸는 겁니다. 매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도예요, 이게. 6.6입니다. 뭐가 신생대 시작이 6,600만 년 전입니다. 최근 정해진 거예요. 이게 2014년인가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 뭐 50년 전에 뭐 100년 전에 썼던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연연하지 마세요. 가장 간단한 걸 암기하면 돼요. 이게 가장 최근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뭐지? 자, 해줄게요. 이게, 자, 캄, 오, 실, 대, 석, 패. 그 다음에, 이건 좀, 토, 지, 백. 이렇게 간단한 거요. 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거 내가 찍었잖아. 내가 이거, 안경. 자, 6, 2, 6, 6, 5. 그걸 다 합쳐갖고, 3.1.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예. 네. 저 이건 바꾸도 없지, 이거는. 이건 뭐예요? 5. 5, 6, 7 암기하면 돼요. 5, 6, 7. 백악이 얼마나 길었어요? 백악이 가장 길어요. 5, 6, 7. 대략 5, 6, 7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맞춰놓으면 돼요.